빰빰빰빰빰빰빰다가 여기는 프리고 여기서 정리. 아 하고 이 5 6 역시 너 힘 되게 좋다. 네. 따라라 따라라 세븐 따라라 빰빰빰빰 따라라 내가 이렇게 스승을 무조건 해. 5 6 7 이게 잘 될 것 같긴 한데. 그거 돌면 안 될까? 아. 그냥 스승으로 해. 스승? 오케이. 5 6 7 6 7 아니. 이거 뭐 하나 살아 있어야 되잖아. 카메라는 그냥 약간 슥슥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 음악에 맞춰 한번 해 볼까요? 네, 저희가 AAA 섀도우 댄브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 예스. 거의 커플 한 번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데뷔하고 같이 한 거는 둘이서 처음인데 뭔가 그냥 너무 순조로웠어요, 솔직히. 네, 뭐 그냥 그냥 되게 즐기듯이 뭔가 되게 재밌게 약간 춤추는 그런 느낌이, 워낙 그런 것도 좀 자주 했었고 좀 세븐틴 내에서 되게 새로운 또 그런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의 댄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다음 연습에서 만나요. 얘가 단단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몸만 틀고 잠깐 들어가서 빵빵 하는 동시에 여기서 원박자에 이쪽으로 치면서 박수 한 바퀴 두 바퀴 빵빵빵 이동하고 나서 원 투 쓰리 그 동시에 여기 이렇게 털어지면 잘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팔꿈치 위로 타다타다 털어지면 두두두두두
AAA 디노랑 이제 댄스 브레이크를 하게 되었는데 아마 저번이 첫 연습이고 오늘이 두 번째 연습이고 템브가 아주 기깎기랑 되게 잘 맞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 주십시오. 또 이거 나가는 거 열심히 해야죠. 멋있게 해야지 또 우리 캐럿들 어깨 꽤 올라가야지. 거의 드르르르 이렇게 가니까 그치?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그치? 그냥 이렇게 가지 이렇게 될까? 그래 쿵쿵쿵쿵 아 이렇게? 그래 그래 쌤 쿵쿵쿵쿵 이게 쿵쿵쿵쿵 오케이 오케이 조금 이렇게 있다가 어 잘 그거 해 약간 요 정도 괜찮아 괜찮아 쌤 티 뭐 이렇게 거의 네가 아예 조정한다는 느낌을 해도 되고 처음 약간 이렇게 갔다가 또 이것도 조정을 해버리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 뭔가 겉으로 확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겉으로 왔다가 다시 제자리 약간 이런 느낌이야. 호시형이랑 저랑 앞뒤로 서 있는 부분이 다 있는데 제가 앞에 서 있었을 때는 약간 조종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뭔가 이제 너무 오랜만에 이제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둘이서 준 거는 무대에서 그런 것만큼 이제 그 시상식에서 좀 캐럿분들께 좀 신선한 충격을 좀 주고 싶죠. 그래서 아 멋있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게끔 8년 만에 처음 연습생 때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맞아 아 그리고 간간이 둘이 안무도 짜고 막 그랬었는데 맞아 맞아 그전에. 팝송이다 그지 맞아요 그랬었는데 이제 드디어 좀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좀 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최대한 힘 빼고 하려고요 너무 힘 주고 막 이렇게 보여줄 거야 이거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화이팅
날씨가 선선하니 좋구만. 지금 AAA 레드카펫을 이제 하러 갑니다. 아닌데? 아니, 간단할 건데? 아, 안 가시고요? 아니, 갈 건데? 세븐틴 の皆さん、先日ここ名古屋バンテリンドームでライブをされたばかりです。名古屋へ帰ってきてくれました。お帰りなさい。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기실에 있기 너무 심심해서 그냥 근데 지금 이제 그 객석 연예인석이라고 하죠. 네. 근데 거기는 지금 너무 꽉 차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저는 몰래 그냥 팬석 옆에서 문을 열어서 살짝 얼마나 재밌나 보러 가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차 적응이 또 아직 안 돼가지고 계속 피곤하네요. 그래서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무대를 봐줘야 합니다. 힘드리십니다. 옆에 캐럿봉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캐럿봉이 정한 캐럿봉이에요. 쉬는 시간에 나가자. 나오자마자 바로 1부가 끝나서 쉬는 시간으로 됐네요. 아, 진짜 바로 뒤에 근데 정한 써져있는 캐럿봉 들고 계신 분이 계셨었어요. 오케이, 저는 다시 대기실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기실로 왔습니다. 그럼 안녕. 아하, 이거다. 막간을 이용해서 자선한 라면을 좀 먹으려고 하고요. 부대 전이라서 너무 좀 헤비하게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 몸이랑 좀 생각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무대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푸딩이 사라졌어요? 세리 가져갔대? 진짜로? 대박이다. 아마 몰라서 그런. 몰랐을 수 있어. 와, 근데 여기까지를 들여보는구나. 여기까지를 들여볼 수 있겠다. 앞으로 내 거인 이름을 쓰자. 오늘 배운. 진짜 좋아하는 푸딩이 있거든요. 아, 그것만 참고 진짜 그것만 생각하고 참았는데 일부에서 먹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푸딩 안녕. 핫 트렌드 상. 아, 핫 트렌드. 네, 저희를 핫 트렌드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는 역시 캐럿분들이라고 아, 맞죠? 그렇죠, 캐럿분들에게 그렇죠. 감사한 마음 전달해드리면서
좋은 뭔가